그거 알아요? 구독 버튼을 누르면 1위 올라간대요. 한번 눌러볼래요? 안녕하세요. 꿀티 Q&A입니다.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꿀팁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가시죠. 질문이 도착했습니다. 인스타그램을 사용 중인데 필터가 너무 많아서 복잡해요. 필요 없는 필터를 삭제할 수는 없을까요? 요즘 인싸들이라면 인스타그램에 갬성사진 올려야 진정한 인싸겠죠? 넌 최고야. 아, 어깨 빠져. 이럴 때 본인이 자주 쓰는 필터, 잘 쓰지 않는 필터 구분해 놓으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필터 정리 전에 목록인데요. 너무 많아. 다 쓰시는 분 있나요? 있나요? 꿀팁 하나로 싹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. 이 필터 목록 끝까지 가보면 관리 탭이 나오는데요. 이 관리 메뉴로 들어가면 필터들이 짜라라 있습니다. 이 화면에서 필터들을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순서를 바꿔서 나의 최애 필터를 앞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. 또 오른쪽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잘 쓰지 않는 필터는 목록에서 나오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보세요.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와우. 제가 준비한 또 다른 꿀팁! 그냥 인싸가 아니라 아주 그냥 핵인싸 되고 싶다. 인스타그램에서 다양한 사진 편집을 위해서 앱을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부메랑이라는 앱입니다. 뒤로 감았다가 앞으로 감았다가 뒤로 감았다가 앞으로 감았다가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만들어줍니다. 훨씬 역동적이니까 자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레이아웃 앱입니다. 여러 사진들을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배치하고 싶다. 이 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꿀팁 Q&A를 통해 인스타그램 필터 관리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.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좋아요와 구독도 꽉 눌러주세요. 안녕. 안녕. 다음에 꼭 만나요. 최신 IT 이슈와 신제품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앱스토리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